자, 2017 MSI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팀 WE와 그리고 SK텔레콤 T1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 끝난 경기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가 기가바이트 마린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오늘 봤던 경기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기가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기가바이트 마린즈는 참 명경기 제조기란 별명이 붙을 만한 좋은 팀인 것 같은데 네. 그 경기 와중에도 무조건 지는 것만 있지도 않거든요. 좋은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런 느낌이죠. 이 팀이 좀 더 성장해서 잘하면 내가 LOL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팀, 왠지 응원하고 싶은 팀, 그런 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승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벤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준의 사레나로 가보겠습니다. That we do. Thank you guys very much. Standing by with Sven, who is receiving a lot of applause.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지벤 선수와 함께 서 있습니다. So 첫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꽤 뚜렷한 계획이 있는 그런 조합을 들고 왔는데 승리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I think this game. 방금 경기에서는 상대의 조합과 라인 스왑에 저희는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오늘 라인 스왑을 한번 상대를 했었고 저희도 연습은 해봤지만 어떤 스크림처럼 대처가 잘 된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초반에 경기가 아무래도 잘 플레이가 안 됐었고 탈리아와 바드의 기동성 높은 상대 조합에게 스프레이 푸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느꼈었습니다. 뭐 좀 안 좋은 교전도 펼쳐졌었고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미드를 가져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게 됐었어요. 아, 그래서 다들 미드로 달리자니까 뭔가 경기력을 좀 시원하게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원거리 딜레 큰 비중을 좀 좋아하고 많이 고르고 있는데 지벤 선수 본인은 이 대회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진짜로 이런 조합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제가 목지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코치님이 추천해주는 조합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평소에서는 이게 잘 통하는데 WE를 상대한 경기에서 초반에 많이 뒤처졌던 게 네. 잠시 팬들이 응원이 나와서 잠깐 멈추고 다시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스트레스나 긴장감에 대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팬들은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스트레스 소화하고 있냐고요? I don't think there is any stress on us.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첫날 이미 SKT를 포함한 가장 강한 팀 중 둘을 상대를 했었고요. 한 경기 한 경기 플레이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감도 있고 저희 뭐 분위기도 좋고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발전할 것 같은 하루입니다. 아, 네, 분위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오늘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뭐 쉔이나 누누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도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나 무대에 설 때마다 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팬분들께 팬분들이 대단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m grateful for all the fans here. They are amazing, I think. Catch the end of that, but I'm sure the people at home that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Sven, and now back to you. 감사드리고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지벤 선수 팬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스는 괜찮나요? 네, 삭스는 뭐 어느 정도 느낌이 살았는데 아, 네네. 지벤이 그렇게 목소리를 갖고 하나요? 네. 네네. 약간 좀 뭐 아무래도 다들 좀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제가 좀 무리수를 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 뻔했어요. 방금 일어나신 분은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약간 제가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네. 아침까지 하다 보니까 파이팅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진 경기는 이제 팀 WE 그리고 SK텔레콤 T1이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멋진 더빙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경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준에스 아레나 다시 한번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 일찍이 되면서 뭐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뭐 팬분들도 있겠지만 현장만큼은 정말
더 분위기가 뜨거워졌고 인터뷰가 뭐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지금 굉장히 달아올랐거든요. 네. 시차 12시, 저기는 8시 11분입니다 지금. 저 인터뷰다 중간에 환호 때문에 중간 그만둔 건 처음 봤어요. 네. 끊고 가는 거는 그만큼 열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정말 뭐 그 열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지벤 선수 이제 귀에 대고 샥즈가 따로 이야기를 해준 정도로 약간 혼자 오셨어요 약간 이 느낌이었거든요. 좋은 네. 경험인데 샥즈가 귀에 대고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도 약간 그 소음이 시달릴 것 같아서 네. 소리를 좀 잔뜩 내려놨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차분하게. 현장 CM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그 사운드는 잠시 후면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마감만 잘 지은다면. 이거는 뭐 4승 연패인가요 그러면? 너무 깔끔하죠? 네. 시원의 출발. 너무 치고 나가네요 SKT1. 우승도 우승이지만 우승하는 과정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겠다. 플리그에서 약점 보이지 않겠다는 SKT의 뭐 비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한중전, 중한전 LOL을 상대적으로 빨리 시작했던 유럽과 북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게 결국엔 한국과 중국이었거든요. 그 자존심 대결도 저희가 놓칠 수가 없고 정말 뭐 SKT 응원해야죠. 아무리 뭐 한국 선수가 있다 한들 W에. 네. 특히 뭐 중국 팀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실력이 한국을 앞지르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한국의 실력들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뭐 금방 압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번번이 좀 벽에 막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금방이 대충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정말 된다. 돈도 많이 썼고 많은 걸 끌어왔고 인프라도 갖췄고 LPL이랑 리그도 엄청 크게 멋지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항상 한국이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고맙게도 그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는 선두에 있던 게 SKT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SKT가 승리를 하되 바텀만 반반 가고 나머지 이기면 좋겠어요. 한국인은 반반 가고. 네. 네. 아 그래도 저는 이번만큼은 또다시 울프가 뭔가 돋보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또 그런 바람도 있네요. 울프가 뭔가 하기 전에 게임이 끝나가지고. 저는 사실 그 경기 시작할 때 이 두 코칭 스태프들이 어떻게 인사할지도 궁금한데요. 아 업무와 네. 오마. 네. 야 이. 서로 간에 굉장히 미묘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업무 코치 전 선수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우승하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SKT가 조금 더 궤도에 오르기 전에 빨리 한국을 뜨기도 했고 김정균 코치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만한 게 또 결혼을 했어요. 업무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서 경기에서는 확실히 뭐 보여줘야겠죠. 근데 지금 잘 나가는 선수 출신 코치들은 대부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래요. 네. 뭐 결혼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 세 명 다 그렇죠. 네. 아 탑라인의 그 거인들 957이 야 이런 정도네요. 957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저는 뭐 정글 쪽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아무래도 클레이드의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후니는 공격적인 탑솔로, 957은 탱커 위주의 탑솔로인데 이번 MSI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사뭇 다른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탑라인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계에도 주목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제 미스틱과 벤의 이 조합이 네.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할 수 있는지 난전에서 정말 자신을 갈고 닦은 두 명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중국 LPL은 난전 중에 난전이에요. 그냥 뭐 싸움 여는 게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 1위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전투에 대한 메카닉 이런 거는 최고란 얘기예요. 네. 벤과 미스틱이 약간은 그 진중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미스틱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승리를 꽤 많이 만들어냈던 지금 현재 W잖아요. 네. 전 미스틱 선수 뭐 벤 선수도 그렇지만 그런 좀 욕심이라고 할까요?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전에서 한국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한국뿐 아니라 모든 팀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한국 팬들에게도 좀 반갑게 내가 인사를 먼저 건네고 싶다. 이런 욕심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모험도 있었고 네. 그 모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팀 W와 SK텔레콤 T1의 경기입니다. 2승 1패 가장 T1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 팀 네. W이고요. T1의 3승으로 이번 경기 맞이합니다. 뭐 팀 W에서 위협적인 선수라면은 957의 클레드도 있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콘디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글을 과연 밴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포인트에서 경기를 풀어 나갈지. 오. 리신을. 야 콘디도 리신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러면
랭가 기본적으로 또 콘디 상대로 앨리스, 랭가 이 두 개를 SKT가 경기를 해줘야겠고요. 네. 자, 일단 미드밴으로 가고 있는 T1이었는데요. 이어서 글래드네요. 정글밴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들이 원한 임팩트 있는 챔피언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저런 밴 참 좋은 것 같아요. 클레드가 대처가 되겠지만 혹시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게임 방향이 나온다면 SKT도 질 수도 있다. 네. 아예 싹을 자르는 저런 식의 뱀픽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후니럼블 마치 LCK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즈. 결과적으로 피즈 클레드 957이 그나마 다루는 탑 딜러를 둘 다 손발을 잘라놨기 때문에 네. 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평소에 이 구도가 되면은 팀 W 같은 경우에는 캐넨제이스를 밴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네. 보면 고칠이 자신을 위주로 밴 당한 것 자체가 기분도 좋고 네. 자신감도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뱀픽 때까진 기분 좋은데 야, 네. 그래서 아니야, 게임을 지면 결국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네. 저는 제이스 미리 뽑아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탑으로 보내도 되고 페이커에게 미드 제이스를 주는 방법도 있고 카르마 정도는 SKT 입장에서 챙겨야 될 카드인 것 같지만 제이스가 큰 활약을 할 여지 아 캐넨 네 먼저 이것도 좋습니다. 가져가버리고 이거 보여주네요. 우리도 쓸 수 있다. 야 굉장히 의외의 선택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왜 되냐면은 라인이 다 이기는 게 언제나 누누나 아이번 같은 서포팅형 정글러의 기본인데 SKT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최근 솔로 랭크 특히나 고티어에서 아이번 진짜 많이 나오고 잘 이기거든요. 그런 솔랭 흐름에 맞춰진 피넛이라면 네. 아이번 분명 잘할 겁니다. 콘디 입장에서는 아이번? 아이번 카운터 부시를 심어 랭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랭가 KT 하나요? 오! 킨드레드! 바로 픽이죠! 이게 말은 되는 게요. 아이번도 공격적인 정글러는 아니고 킨드레드는 성장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정글러 둘 다 초식초식할 타이밍에 그냥 성장하자. 말은 됩니다. 픽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근데 LPL에서는 이럴 때에 정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저도 거듭 말씀드렸듯 통역사 통한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은 픽이 잘못된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야 이거 약간 기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분명히 좀 원무코치가 손을 들면서 뭔가 잘못된 걸 어필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네. 화면이 넘어왔죠 지금? 네 넘어갔네요. 아 시간은 흘러갔거든요. 저도 중국 대회 진행할 때 11을 픽하라고 했는데 카르마 픽한 적 있어요. 그거 정말 뜬금없네요. 이게 좀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방을 다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주네요. 네. 언어 문제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문제였나요? 받아주네요. 킨드레드 킨드레드 뭐를 이야기하다가 잘못 그러니까 중국 챔피언 이름을 그 중국어만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한자로 바꿔도 챔피언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별명으로 그냥 불러가지고 그리브즈는 네. 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아이번 픽까지는 유지를 하고 킨드레드 관련된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어필을 인정을 해서 네. 킨드레드 픽부터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활든마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참 마이가 가문이 많네요. 웬만하면 다 마이로 귀결되는 네네 다시 갑니다. 이거부터 보여주네요. 저희 뱀픽 예언 좀 해볼까요? 아니 아침에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네. 우선 피넛의 리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브즈는 무조건 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의 르블랑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밴 할 거고요. 네 이거 순서 바꿔도 비매너일까요? 어쨌든 배나는 기록에 남아서 네. 순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당황할 수도 있고 리신. 네. 순이가 표정이 많이 어둡네요. 네. 네. 뭐 SKT는 특성상 957의 클레드 같은 조커는 놔두질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럼블 막을 수가 없으니 네. 계속 하는 거였네요. 저는 그만두신 줄 알았는데 네. 끝까지 해야죠. 네. 럼블 마지막 뭐였나요? 957이 그나마 다루는 탑 딜러 피즈가 남아있습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네. 예리하네요. 그럼 여기서 할 건 많지만 일단 룰루를 쓸 때 네 맞습니다. 예, 룰루 티어 네. 굉장히 높고 네. 그 탑 탱커를 할 때 957이 이제 캐넨 제이스의 부담을 많이 느꼈으니 후니의 캐넨으로 이걸 치고 나가요. 그래서 SKT는 여기서 이제 뭐 설마? 앨리스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설마 네 근데 피넛 앨리스가 사실
스플릿 중에서 그냥 2등만 했었거든요. 이야, 네. 여기서 아이번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를. 네. 역시 아이번 카운터 랭가? 네. 부시를 심으면 나는 그걸 발판으로 뛰어오르겠다. 네.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른 선택을 했었나요? 네. 근데 진짜 랭가를 콘디가 잘 다뤄서 이건 콘디이기 때문에 가능한 뱀픽이에요. 네. 뭐 추측을 해요. 왜냐면 랭가는 이제 사자고 킨드레드는 이제 늑대다 보니까 네. 거기 관련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꼬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중국관 잘 모르니까요. 네. 카르마. 아, 먼저 넘겨받을 줄 알았던 카르마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입니다. 아, 울프의 남이. 네. 그리고 W 조합은 더블 실드네요 지금 보니까. 이러면 또 재밌어졌죠. 어찌 보면 그 LCK 결승에서 페이커가 보여줬던 미드 서포팅 챔프에 대한 SKT의 해법은 뭔지를 저희가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SKT가 낸 퀴즈를 SKT가 정답을 이제 공개하는 느낌이죠. 네. 그 정답을 팽팽하게 경기를 이끌다 보여주면 좋겠어요. 너무 처음부터 이기지 말고. 정답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무거나 글씨를 빼곡히 채우면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면 좀 재미가 없긴 하겠죠. 아 이럴 때 네. 있죠. 아 그냥 다 뭐야 그러면 3이요. 네. 왜 그러면 몰라요? 네. 이럴 때가 가장 답답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면 좋겠네요. SKT가 승리를 하되 저 더블 실드 조합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루시안 뱀. 뱅이 사실 대회에서 루시안을 선호하는 그 성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뱅의 루시안이 보여줬던 임팩트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격 밴을 합니다 선수들이. 네. 근데 저는 지금은 또 기본적으로는 트위치 방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뭐 당연히 변할 거고요. 그 WE는 LPL 내에서 그 결승 가기 전 단계에서는 아예 미스틱 코그모를 선픽을 할 정도로 코그모 중심 조합에 그 자신감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그 CA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드이기 때문에 카르마를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그 잘 안 튀거든요. 네. 그럼 결국 미스틱 코그모로 캐리하는 흐름으로 자주 이어갔습니다. 아 트위치. 네. 이쪽도 뭐 원실드지만 남이 힐이 있기 때문에 뭐 더블 실드만큼의 유지력은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미드가 가려진 채로 또 갑니다. 그 바텀 라인 좀 센데요. W 탑에서 이제 캐넨 상대 그라스 유지력으로 승부하겠다. 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픽이긴 하죠. 그러면 자 유지력을 바탕으로 원딜을 밀어주는 카르마에게 페이커는 뭘 픽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르마 카운터는 이제 그램류 챔피언인데 사실 미드 챔피언은 그램류가 아니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가나요? 그램 맞죠 이것도 충격파. 네. 네 끌고 오니까. 그리고 아까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페이커 충격하는 뭔가 범위가 한 1티모미터 정도는 더 있는 것처럼 끝자락에서 아, 막 저기 빨려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은근히 그런 스킬이 몇 개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쓰면 더 좋아 보이는 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아나 선택까지 해서 SK텔레콤 T1이 모든 걸 마무리졌습니다. 상대편의 그 투 실드 조합, 더블 실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네. 궁금한 가운데 양 팀의 선택에 대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트위치와 KT는 누가 더 원딜 캐리력이 있냐를 저희가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WE 공략법을 SKT가 잘 준비를 해왔고 보여준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 중심에는 후니의 캐넨이 있고 이거는 분명히 WE가 LPL 내에서도 보여줬던 노출이 됐던 약점, 본인들이 경기했던 약점이기 때문에 후니의 어떤 뭐 폼이라고 할까요 위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경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후니의 캐넨이 제대로 맵을 흔들지 못하면은 미스틱을 제대로 완벽히 몰아주는 이 조합 특성상 후반의 캐리력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SKT도 느긋한 게임이 아닌 빠르게 달려나갈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조합이에요. 지금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들과 상대하면서 SK텔레콤 T1이 승리를 계속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코치가 드디어 만나서 네, 오랜만이야. 야, 쑥스러운 듯이 어우, 너무 빨리 결혼해요. 네. 프라지 씨 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혼하지 말 수도 있고 네. 자, 아주 후반 얘기는 뭐 유부남들끼리 하는 얘기로 하고 저희는 뭐 파이팅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팀 WE, SK텔레콤 T1 오늘의 마지막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세를 올리고 있는 WE와 그리고 언제나처럼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SK텔레콤 T1의 경기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두 번째 날의 경기 이어 전해드리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LCK 대 LPL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라이벌 관계인 지역 대회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대회에는 라이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위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LPL 대회 성장세는 언급하신 그런 말씀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라이벌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워낙 파격적인 선수 대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선수 영입이 많이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스포츠는 사실은 최대 시장이 최고의 실력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의문을 SKT를 필두로 한 한국이 깨부쉈었거든요. 근데 월드컵의 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여러 가지 여지들이 생기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실력도 최고, 시장도 최고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네. 중국은 그래서 조급해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한 첫 발 중에 하나가 이 WE에게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강체제를 무너뜨린 이 신흥 새로운 팀을 보여주고 있는 이 WE. SKT와의 대전에서 그 힘이 어디까지 등장이 될지 특히나 중국 팬들 같은 경우는 뭐 미스틱과 벤을 응원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오. 야 이렇게 나눠 먹네요. 네. 자이라나 말자를 플레이할 때 보통 이렇게 리시를 해주는데 네. 네. 이 룰로케이트는 처음 보네요. 대신에 조금 뭐 네. 혼자서 쇼타임 한번 해주고 네. 먹네. 바텀을 푸시력을 기반으로 아이버니 카정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플레이보다는 바텀은 오히려 그런 거를 약간 그 WE가 의식하게 만들어놓고 안정적으로 아이버니 초반을 넘기는 선택을 했네요. 지금 강타도 안 쓰고 표식만 딱딱딱 심어놓고 귀환 한번 한 겁니다. 큰 그림을 어떻게 보면 욕심내면서 그리고 있는데 피넛이 네. 동선 재밌네요. 그리고 분명히 뱅의 트위치 활용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 잘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서 트위치의 존재감 대신 팀을 위한 선택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선택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확인되었고요. 브라질 관중들이 뜨거워질 수 있을 만한 공격력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넛과 바이버는 진짜 안 어울리는 느낌이기는 하죠. 귀여운 건 어울리는데. 네. 아, 그건 그렇네요. 네. 공격성, 육식이란 느낌. 뭐 저희 칭호 많이 쓰는데. 저는 저렇게 약간 걸을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대충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훈이. 훈이가 지금 와 들어오는 타이밍에 걸었고 템포 끊었어요. 이거 훈이 그리고 연기했어요. 뒤에 아이본 있는 와. 것처럼 연기했어요. 네. 그라가스가. 몸통을 내밀려고 앞으로 추진력을 얻기에 가는 순간 스턴 걸고 훈이가 먼저 빠졌습니다. 네. 이거 동시에 피넛 동선도 상대가 모르게끔 피넛 동선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예측이 안 돼요. 이런 동선은 콘디도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죠. 본인이 모르니까.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번에 대해서 단순히 일반적으로 아이번으로 같은 동선을 돌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대편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쪽 시야. 갱 되나요? 랭가가 안쪽의 아들을 박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구워치를 약간 방심. 선명한 선명. 턴. 야 이걸 막혔어요. 아닌데. 네네네네. 이득 봤습니다 구워치. 그래서 될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거였는데. 네. 네 안 됐네요. 미스틱! 야, 그 반짝반짝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뱅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W 구치리 방금은 랭가에게 좀 힘을 실어준 플레이였죠? 네. 야, 이거 MSI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경기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W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구호실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게 좀 큰 게 캐넨 입장에서 전멸 바꿨으면 무조건 잡았어야지 이제는 갱킹 왔을 때 캐넨이 엄청 위험해지거든요? 네. 바텀도 역시나 트위치라서 어려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걸 울프의 나미의 유지력을 통해서 지금 SKT는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이제는 저 걸음걸이가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전멸이 빠져가지고 랭가 만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제스프로 올려놓고 이번에 바텀 저 근처까지 한번 이동을 해봤었던 SKT 피넛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걸음걸이기 때문에 네. SKT의 오늘의 속도감을 찾기는 사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예측 어렵네요.
레벨링 좋아요 콘디. 네 랭가가 진짜 기분 나쁠 게 전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네. 자 스피너 또 지난 스플릿 때 가장 많이 쓴 챔피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랭가거든요. 네. 좀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하죠? 네, 다행히 잘 빠졌네요. 큰일 났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빠진 것 자체가 이미 후니 입장에서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제어와드를 썼거든요. 아, 네. 역갱 준비합니다. 물론 역갱한다고 무조건 SKT가 이득 보는 각은 아니에요. 이것도 콘디가 대충 근처에 올 타임이 되니까 그렇죠. 쓱 빠지는 겸 들려본 네. 거예요. 알아요. 제어와드를 막았다는 만큼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걸 SKT도 알 테니 고려할 필요 없다. 자, 여기 와, 물가보 뛰어났는데. 맞았는데 이 NO! 케이틀린이 여기서 붙어 있었는데요. 피스메이커를 쏘면서 물가보 맞아가지고 네, 딜로스가 제로였어요. 와, 미스틱. 와, 바랐던 바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 좀 묘하네요. W에게 네. 보티오의 강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팬 여러분에게 뭔가 주어는 지는데 그만큼 T1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와 방금 플랜 대박이었죠 진짜. 물가보를 맞았지만 전혀 맞은 것 같지 않은 이즈리얼 정조준 일격으로 가능한 그런 플레이죠. 네. 울프의 나미가 워낙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그런 호흡에 대한 연구들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맞고 스킬 써버리면 술통 너무 좋죠? 자 이거는 버스블러드 아까 전면 빼놓은 스노벨 굴러 갔네요. 아까 탑에서 확실히 SKT가 욕심부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탑 쪽에서 케넨은 탈출하지 못한 채 일단 후니를 내줬습니다. 야, 그라가스 발 풀리고 만약에 미드 들리는 순간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케넨이 빠르게 탑을 계속 압박을 해서 탑 포탑은 SKT가 오히려 먼저 가는 구도까지를 만들어야지 이거 바텀 주도권 기반으로 WA가 바텀 먼저 밀거나 다이브각 만들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 아이번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뭔가 라이너가 이겨줘야 힘을 받는 챔피언인데 그렇죠. 지금 객관적으로 3라인 다 미드 빼고 미드가 5대5라 친다면 두 라인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초반입니다. 너무나 빨리 뭐 해법을 내줄까봐 걱정이다 하면서 상당히 기대 섞인 우려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런 방향은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경기는 흥미롭게 가는 것 같네요. 네. 고렐메 블록까지 가정 성공했고요. 이제 바텀 압박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랭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그 지역 방어 SKT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랭가가 들어가서 와드 받고 그라스 순간이동 차면 넘어오면서 바텀 터트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설계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나미가 전면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그라가스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와드 설치했고요. 저 와드 그라가스를 위한 거예요. 자 데이지까지 따라하면서 시 아래쪽에서 있는 때는 밀려줘! 알피했고요. 하지만 지나갔죠. 콘디도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돌발 못한. 와 이거 잘 밀어내네요 또. 자 묻혀놓고서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죽여봐라를! 두 개 뺐죠? 이득 많이 받는데요 SKT? 아래쪽으로 충분히 뺐습니다. 이거 너무 좀 스무스하게 SKT가 이득 받습니다. 네. 이거는 후니가 순간이동 타려고 하는 그라가스를 잘 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턴 타이밍을 재면서 순간이동 못 쓰게 후니가 되게 잘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라가스를. 그리고 처음에 C에게 피넛이 이제 그 프리를 잘 히트를 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카르마가 뒤로 빠지게 돼서 W가 원하는 한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 후니가 좀 잘 해준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게 아니면 그라가스가 안 넘어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순간이동이 거의 차기 직전이었었는데 네. SKT가 위험한 타이밍 잘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 스킬에 대한 이점을 얻었는데 도려 뭐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지켜보자면 WE가 그만큼 이제 T1을 노릴 수 있을 만큼 뭔가 초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정말 싫어하는 진짜 케넨이 레드 드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데 들었네요. 이거 케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글러가 좀 달라졌죠? 끔찍하죠 그라갈 수 있죠. 네. 네. 저 웨이브가 마지막 먹는 웨이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최후의 만찬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보면 뭐 버프 시간이 아주 길진 않으니까 한 두 웨이브 정도를 버린다 치면은 그라갈스도 아주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자 시야가 확보된 바로 그 지역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라갈스 코치는 사실 부시 안쪽 대기 중 레드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안쪽 파고들면서 조금씩
CS 얻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봤어요? 일단 물었는데 뒤쪽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넛이 테러 주변을 빼고 네. 네. 들어갔어요. 대신 이렇게 되면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랭가가 바텀에 보여서 케넨이 마음 놓고 그라가스 두들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W도 이제 속도 올려야죠. 바텀 몰아내야죠. 네, 네. 당연한 권리입니다. W에 탑 1대 안 좋으니까 바텀에서 이끄는 게 맞아요. W에 기분 좋은 그 와드의 위치를 한번 거들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페이커도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편의 위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뱅입니다. 오히려 싸우나요? 역으로 먼저 불어요. 헤일로 일단 위쪽으로 뛰어내는데 성공했는데 뱅을 케넨이 끄는 거 같죠? 끊었어요. 자, 팽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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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SKT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케넨이 아이템을 갖추고 그라가스를 압박하면서 그라가스 상대로 1대1을 이겼을 때 얻어가는 그 운영적 주도권 차이인데 네. 아직 케넨이 그라가스 이기려면 시간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놓고 이기려면 한 타이밍을 늦게 들어가면서 네 이건 좋았죠. 잘 끊었어요. 이것도 기다렸던 듯이 구워치고 하지만 벤이 더 이상 살아갈 수단이 없었고 벤은 벤대로 살아가고요. 결국 아까 충격파를 통해서 두 개의 전멸을 빼놓은 걸 가지고 한타 대박을 만들면 SKT가 괜찮았었는데 네. 그게 이어지지 않았고 WE가 볼만한 이득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리아나 지금 타이밍에 충격파 들어가도 질게 안 되는 타이밍이라 호응이 없으면 그렇죠. 연계 축이거든요. 여기 서포트 오리아나 느낌이에요. 1코어 나오기 전에는 야, 어떻게 보면 이번 MSI 들어와서 SK가 처음 위기다운 위기를 좀 맞이하는 네. 그런 순간이네요. 아 MSI 때는 뭔가 중국에게 기운이 쏠리나요 뭔가? 지금 뭐 초반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 생각이 들만한 모습입니다. 일단 데이지가 등장하는 아이번의 이 효용성에 대한 것들이 뭔가 더 증명되려면 이번 경기 승리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러면 상위단에서의 무기들 아주 마음껏 더 쓸 수 있는 SKT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뭔가 채식이 안 맞는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식단이 고정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이번이 올라주면서 근데 이거 한 방에 못 죽이면 등을 잡히기 때문에 네. 들어왔죠. 급성장. 그래도 헤일 좋아. 헤일 좋아. 콘디. 헤일 좋았어요. 아 그리고 울프 위험해. 울프. 아 여기서 끌어역지요. 콘디는 뒤쪽으로 이통. 더 따라가기에는 부스가 부담되고. 오리아나 오는데. 오리아나 오는데. 근데 이거 오리아나 한 번에 못 죽이면은 카르마 올라와서 오리아나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콘디. 그리고 마무리 딜이 안 나와요. 마무리. 헤일 잡았어요. 슈퍼파 당겨졌죠. 제가 케넨 넘어오고요. 이건 좋아요. 케넨이 넘어오면서 공기 태 좋았어요. 상대를 뺑에 만들어 좋은 태. 야 이걸 또 페이커 끝까지 따라가서 어? 뱅? 자 뱅이 위험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아 뱅! 더 이상 지켜줄 수 있나요? 가진 게 없어요. 시에도 반경만 많지 않네요. 네! 사실 페이커가 자꾸 뺀 것만 해도 기적이었어요 진짜. 카르마가 따라가고 있는 구도라 잘못하면 오리아나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살아간 것만으로 대박이었고 대박이란 얘기는 자 많은 걸 쏟아부어서 얻었다는 얘기고 결국 힘이 빠진 트위치가 좋네요. 텐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 상부단 탑 쪽에서의 전투도 W였습니다. 아 노려졌던 모습들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미스틱을 사냥하는 시작을 했었던 뱅이었는데요. 네 뱅은 아군 합류가 빠르단 걸 감안하고 했던 건데 문제는 다 같이 합류하는 구도가 되면 본인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데이지를 커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아 네, 그리고 고질이 네. 탱커 잘합니다. 탱커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탱커를 잘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딜러 네. 챔피언이 피즈 클레드로 한정됐고 그마저도 피즈는 미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나머지 탱커 챔피언 위주로만 했는데 LPL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톡 이건 좋네요. 자 이상 꽤 좀
스무스하고 편하게 믿었는데요. 자, 과연 스무스하게 믿... 아, 근데 이거는 전면에서 아, 들 리가 없죠. 네. 좋았네요. 타워는 돌릴만했습니다만 바로 내렸습니다. 이거 아프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957 잡으면 대박이에요. 957. 957 돌리는데 벤쪽으로 달아갔죠. 헤일까지 뜨면서 전면 속을 잡고 네, 피넛이 네. 탱킹하고 전에 못 돌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크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 연달아 밀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탑쪽 비스틱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W 이렇게 교환하면서 교환을 반복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오리아나와 케넨이 제 궤도에 올라오면 SKT가 무명의 주도권을 몇 가지 쥘 수는 있거든요. 믿습니다. 네. 쿠니가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투를 시혜를? 걸었었고 시혜를 끊었거든요. 네. 그 이후의 전투였는데 이런 흐름은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KT가. 네. 불리한 팀이 어쨌든 교환을 계속 해주고 있고 케넨과 오리아나는 시간이 지나가서 가치가 올라간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SKT와 경기를 펼쳤을 때 가장 기분 나빴을 때가 이 장면이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다른 팀들이 종종 밝힙니다. 바로 본인들이 미세하게 앞서고 있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때 네. 엄청 불편하다고 그때가 차라리 앞서고 있는 SKT를 만날 때보다 더 불편하다는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이득이라는 게 저희가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걸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체감하는 거고 네. 대표적인 체감 포인트는 이제 킬이거든요. 근데 기가바이트만인지 SKT의 경기가 대표적인 난타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 중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와닿았던 게 기가바이트 마린즈는 그냥 킬을 했는데 SKT는 본인들의 이득을 보는 과정에 킬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생긴 경기 결과였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렇죠. 최근 SKT는 승리 공식대로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숫자가 많았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번개진 숫자 쿨타임인데 네, 근데 네. 아래쪽 친구들의 움직임 때문에 못 네. 올라갔어요. 아 역시 우리 프로 파워랭킹 2위 서폿 야 올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전령까지 그대로 건넵니다. 그라가스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케넨한테 주기 싫은데요? 아 포기하네요. 네 그라가스 바텀에 있는 것 때문에 네 이러면 후니가 타격 많이 받는데요? 크레이지 탑 여기 왼쪽으로 네. 크레이지는 BBQ에 있죠. 이거 그라가스 좀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바텀에 몰아 넣은 건 좋은데 지금 케넨이 얻어간 전령은 골드 이상의 값어치라는 버프라 충격파? 아, 네, 그 케이틀린이 안 맞았어요. 케이틀린이 안 맞았어요. 아 근데 이거 그림은 네. 되게 그럴싸했어요. 케이틀린이 같이 왔는데 마무리는 안 됐고요. 자 콘디는 피넛이 막아주고 이게 원래 어떤 설계였냐면요 충격파로 그라가스를 묶고 자 트위치가 때려주면서 자 페이커 쪽으로 더! 잡았어요! 정확 늦었죠 페이커? 네! 자 그리고 밑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피넛까지! 피넛까지! 와 W 957이 끊어줍니다! 5-4인데 안 되지 않냐? 야 미세하게 추격하고 있었던 SKT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쪽으로 틀어놨던 W의 공격! 라인 클리어 없네요. 잃었습니다. 아 데이지의 저 스쿨이 무덤처럼 좀 쓸쓸하게 미드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헤일 타이밍을 보니까 그라가스의 대치기를 헤일로 끊고 잡아낼 설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실패를 했고 그럴싸한 설계였지만 실패를 했고 역풍을 좀 맞았네요. 네. 네. 이상적이었던 건 사실은 케이틀린을 빨아들이게 만들고 케이틀린을 잡는 거였는데 네. 대처 빨랐습니다. 저는 이게 배치기를 헤일로 끊어서 잡는다는 설계였던 걸 봤거든요. 타이밍이 딱 그랬는데 아 연계가 뭔가 좀 아직 안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안 오겠지? 빠지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페이커 선수가 잠깐 뭔가 다른 컨트롤을 하다가 정화도 느렸고 네. 정화 상관없이 딜로 죽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티모미터가 부족합니다. 이번 경기는 땡겼었는데요. 느낌이 안좋네요.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 약간 미세한 감각들을 마치 땡겼은 것 같지 이제는 그 계속 모자릅니다. 네. 거기다가 트위치가 갖는 순간 화력은 있긴 있지만은 지금은 미스틱의 케이틀린이 뱅의 트위치보다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잘 해놔서 천골창. 원딜 암살이 잘 안 되면은 트위치 힘은 빠지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냥 후니가 그라가스 상대로 1대1 찍어 누르길 기대해 주면서 버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콘디 랭가가 너무 큰 억제제로 저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잘 돼서 네, 렌가가 지금 성장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원래 그런 말씀은 카지스가 있을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랭가 파괴력이 카지스만큼 강력하다. 맞습니다. 그라우스는 어차피 캐넬한테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SKT 지금 캐넬 말고는 운영상의 주도권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후니의 어깨에 좀 많은 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후니에게 여러 가지 뭐 버프를 좀 선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SKT의 투자였는데 그 투자가 좀 더 빨리 성과를 내기를 지금 바랄 수밖에 없는 SKT가 됐고요. 네. 네. 근데 저는 확실히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W가 한참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뒤 할 수 있는 뭐 플레이들의 여지나 역전당할 여지 뭐 모든 걸 고려하더라도 저는 후니를 믿습니다. SKT는 슈퍼플레이가 나와야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어요. 그걸 후니가 하는 거죠. 랭가를 불러서 이거 우리 하나 전멸 움직임이 충격파! 아니 지금 바로 당겼어요. 와 페이커 또 한 번 누웠습니다. WE 야 중국의 기세 스킬 다 피했는데 미스틱의 딜 한 방에 터지고 말았어요. 와, W 미스틱 굉장히 매력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이거 미드 라인 누가 지워주죠? 남이 아이폰 틀치면 데이지가? 아니 누가 라인을 그냥 컵케이크인데요 지금? 아예 없는데요 라인 클리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지금 파바바박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없어요 라인 클리어가 이거 너무 없어요 라인 정리가 구원까지 쓰면서 한 번 더 견뎌야 되는 SK 테럼 T1입니다 아 그동안 케넨이 뭔가 그라가스를 시원하게 들이켜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자 정돈하고 있는 상대편 내 움직임 일단 맞서서 대기하고 있는 957의 바텀 그러니까 저의 행복회로는 뭐였냐면은 케넨이 그라가스를 때려요 그거를 콘디가 잡으러 갑니다 콘디에게 오랑검을 쓰고 케넨이 오랑 그 콘디를 잡는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을 저는 상상해봤는데 진짜 어렵죠 네 지나친 행복 그림이었죠 근데 어렵지만 할 거라는 믿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W의 기세도 네. 지금 2승째를 거두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걸 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콘디의 랭가가 그런 케넨에게 잡힌 만큼 뭔가 허술한 선수도 아니고요 콘디 장면 957도 꿈을 회복했다 그리고 미스틱과 벤의 조합은 계속해서 좋았는데 시에도 네. 은근히 역할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 선수가 룰랑을 네. 잡았을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야 W 과감합니다 자 나미가 좀 멀긴 한데 금방 올 수 있고요 이거 이거는 치다가 이니시에이팅 확 걸어버려도 되거든요 그냥 구호치 걸겠죠 중국 스타일이면은 싸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피넛 그냥 계속 쳐요 두들기 있어요 피넛 앞전면 내려봤죠 멀었어요 아이번으로 피넛 스킬을 너무 깔끔하게 했어요 너무 깔끔하게 말 그대로 네. 이거 충격파 억제했는데 못 들어옵니다 살아나왔고요 피넛 구석 양쪽 조율로 밀었죠 두 명 밀어내고요 이거 더블이 너무 당황한 것 같은데요 자 구호치 동아요 구호치 자 피지가 몰아내고 가까이 당하는 상황이다 후니 역시 콘디 못하는데 페이커도 후니 이러면은 와 미스틱이 그리고 옆구리 잘 막아줬습니다 네 미스틱이 고립된 줄 알았는데 뭐라? 오히려 페이커를 때리면서 밀어냈어요 맞습니다 네. 와 미스틱 어쨌든 그래도 SKT가 이득 봤습니다 대박이든 말도 안 되는 스틸 돈과 뭔가 기대값 그리고 시간까지 모든 걸 벌어들이는 대박 스틸이었어요 하지만 위협적인 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SKT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제외하고 계속 끌려가는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었습니다 네 야, 와 이 피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원래 자기 꼴인 것처럼 마지막 한마디 아 카르마가 내면의 열정 때문에 강타각이 나왔네요 뒤중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네. 그 딜도 카르마가 넣은 거잖아요 SKT가 넣은 게 아니고 그 반응을 피넛이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SKT가 좋은 분위기였는데 앞을 보고 있을 때 미스틱이 쭉쭉 옆에서 계속 쳐주면서 네 페이커도 미스틱이 빈사 상태로 만들었고요 저는 저 미스틱이 고립된 스틱이 아예 못하는 안 좋은 각으로 봤는데 미스틱은 그걸 역이용해서 진짜 프리딜 각을 본인이 만들었네요 그리고 또 그걸 왜 할 수 있었냐 스펠 차이 때문에 페이커는 전멸이 없고 본인은 전멸이 있으니 그렇죠.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발언 지역에서 전투도 승리로 이끌었었고 발언까지 획득하면서 숫자 자체에게 격차가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바짝 좁혀놓고 있는 SKT가 됐습니다 SKT 진짜 셉니다 네 근데 케넨이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브라가스에게 고통을 좀 심어줄 만한 아이템이 나왔거든요. 얼어붙은 망치 레벨 2차이까지 만들어줬고 네 버프도 있고 어 근데 이쪽은 시야 너무 안 좋아요 후니. 어 후니 이거 위험한데요? 네, 더 좀 네, 네 바론 버프 상태라서 저 걔네 쫓아가면은 탑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보다 보니까 W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니가 어그로 끌었죠? 네 어그로 잘 끌었는데요. 탑 진격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어, 자 그리고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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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빨라야 되는데 시에! 이거 시에 위험한데요? 자 내면을 쪽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반격의 줄 옆쪽으로 빠져나왔고요. 잘 살아왔고 하지만 그 사이에 탑! 뱅이. 옆에서 뱅이 옆에서 뱅 뱅 오! 잡았어요. 후니 글쎄요 이거는 카르마가 랭가가 오고 있어서 신앙 끌려다가 먼저 죽었습니다. 네! 그만의즉슨 여기 랭가가 없다는 거고요. 랭가도 1대1 이길 수 있나요? 자신 있나요 랭가? 후니는 알아요. 콘디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랭가? 자신 있나요 랭가? 덮쳤는데 전투로 후니는 오! 오! 아! 네. 그렇죠. 자신 있네요. 네. 역시 콘디. 자, 콘디는 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네. 모랑도 빼놨었고.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모랑을 빼놔서. 랭가의 포악함을 피할 수 있으면은 케넨이 이길 수가 있는데. 네. 콘디가 아주 정교하게 히트 잘 시켰습니다. 그럼 레벨 차나 이런 것 때문에 케넨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체력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시에가 이렇게 들어갔던 게 랭가가 오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어쨌든 SKT가 역전했습니다. 글로벌에도. 자 후니의 감독의 그런 활약들도 아, 눈에 띄었었고 그 과정에 있었던 그 발언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더 뭐 육식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닌 뭔가 뜯어먹거나 뭐 스트레스 느낌이 전혀 아니었었던 피넛의 아이버도 역할을 해줬고요. 와 근데 확실히 뱅이의 트위치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네요. 올라카마는 것도 쓰지 않은 상태라. 그러니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SKT도 알고 뱅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항상 때려보고 접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SKT의 뱅의 트위치가 보여줬던 플레이랑 패턴이 좀 사뭇 다르죠. 그만큼 불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네. 본인 성장이 전반적인 지표는 SKT가 좋아지긴 했지만 단순 그 몇 개의 지표 중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큼 격차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요. 벤은 그러면 시에를 아 시에를 아직까지 붙였습니다만 더 이루지 않았었고 그라스가 너무 왔지만 이미 체력 관리가 안 된 상태라 그라스 할 거 없고요. 네. 아 이게 영리하게 그 동안에는 케넨이 아니라 오리아나가 바텀을 하는 입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SKT가 이득이거든요. 시간 게임에서 순간 이동을 빼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욕심내거나 실수가 나오면은 던지는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건데 깔끔하게 이득 보고 빠집니다 SKT. 역전을 아마 향한 운영들을 조금씩 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욕심에 대한 안전장치는 피넛의 네. 아이번인 것 같아요. 아이번 아이템이 전부가 팀 살리기 좋은 아이템이라 아이번 믿고 들어가서 흔드는 것 같죠. 사고가 크게 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요 자원을 더 추적하고 싶었을 때 아이번과 더불어 지원을 해서 내렸는데 물도 못 봐! 이것도 피넛 구원 받고 솔라리 키고 그러고 빠져나왔죠! 어그로 끌어주고 그 사이에 바텀 타워를 잘했죠. 돌려나왔으면 이미 시간대는 충분했습니다. SKT 후니는 합류하지 않았어요. 자 역전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굳히기 위한 그걸 더 확장시키기 위한 장면들을 후니와 지금 피넛의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치로 올라서 배치기 한번 시도 출동 폭발 전멸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거 죽어도 네 SKT 바텀 뷰어가 아우 들어왔어요 전멸이 어 설마 이거 아 솔초 아 없어요 그런데 바텀 오 SKT가 빼는 줄 알았는데 네 케넨 무는 거 보고 안 뺐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 억제기 충격파 때문에 접근 못합니다 와 SKT 빼는 척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그 사이에 위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콘디인데 콘디 방향으로 도리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네 SKT가 진영 갈리면 위험한데요 야, 이거 뱅이 저 딜로 이거 넣었어요. 술통이 없기 때문에 뱅이 포지셔닝에 자신 있죠? 아, 싸움에서 일단 상대 뱅이 좀 뛰었죠? 충격파 말려들었어요. 이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위쪽 사냥! 위쪽 사냥! 아, SKT 치고 빠지기. 뱅은 바깥으로 빠져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글러 1대 교환은 있었습니다만 뱅까지 놓으면서 그리고 훈이 이어서 2대 교환 근데 더 벌어졌습니다. 억제기 네. 파괴가 더불어서 이번 전투. 야, 판단이 진짜 칼 같네요. 케넨이 물리는 걸 보자마자 바로 타워로 달려가는 게 네. SKT 탑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드래곤 얻으면서 자신의 진영
세 번째 드래곤을 얻고 있는 SKT. 아, 이번 잡힌 장면인 것 같죠? 아, 카르마 속박을 맞춰가지고. 네. 미스틱의 화력은 확실히 잘 나오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많이 따라왔어요. 와,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걸 맞추네요. 시에. 야, 이거 시에가 아슬아슬하게 저체로 그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왔는데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환을 안 했었거든요. 네. 야, 진짜 울프의 나미는 진짜 나미는 울프 전용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집중력 망가지나요? WE가 굉장히 괜찮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짜증이 날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네. 한 방에 경기가 바뀐 거라서 멘탈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SKT가 어떻게 역전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바론 스킬이 뭐 중요한 기점이었고 그 뒤에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상대가 조금씩 골드 이득 경험치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 빈틈을 노립니다. 이런 진짜 교과서에 나올 만한 뻔한 멘트의 운영을 SKT가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오 콘디 왜 수능 반정자가 교과서 밑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키보리 중요하니까. 아, 그 키보드만을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제거했고 제거하고 난 뒤에 여유로는 바론 사냥까지. 상대가 대도라면은 범인 네. 검거해놓고 먹으면 되죠 바론은. 그리고 쌍둥이 타워 중에 하나가 이미 나갔죠. 아, 이거는 SKT가 괴물 같은 경기력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보다도 더 좀 네 기가 막힌데요.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리해도 뒤집어지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페이커 뱅이라는 세계 최고의 딜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참고가 안 되는 과제 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기 더블 버프를 극복하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페이커가 CS 먹는 팀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꼼꼼하게 잘 챙겨 먹고 저기 먹을 땐 견제하면 됩니다.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다른 게 아니야 이것도. 네. 사복적인데요? 사복적이 네. 나오는 것 같죠? 아래쪽 그리고 탑 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랭가가 일단은 억제를 한번 해보는데요. 웃기긴 했는데 네. 네, 밀었어요. 애초에 AD 캐넨이나 크게 의미 없고요. 아, 뒤를 보시게 휘둘러요. 이거 오리아나 티 찬방을 삭제시키지 못하면 어차피 집니다. 떠올리나 네, 근데 오리아나 전멸 있고 네. 여기서 네. 살아 이거는 구호를 다 뚫었습니다. 구호실! 술통이 아니라 경기예요. 진격파일 때 떨어져서 구호실 누웠습니다. 와, 저 울프의 남이는 사기인데요. 시혜가 저기서 바로 누웠고요. 훈인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서까지 미스틱 잡았어요. 미스틱을 밴도 미스틱 잡아냅니다. 에이스테이 경기가 진짜. 끝납니다. SK텔레콤 T1 미스틱 딱 1대4니까 경기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진짜 의미가 깊은 것은 말씀하신 패뱅이 듀오한 패뱅이 캐리한 게임이 아니라 훈이가 어그로를 끌면서 중요할 때마다 울프의 남이가 스킬을 잘 맞추고 피넛이 스틸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앞선 경기들이 나쁜 경기들은 전혀 아니었는데 네. 오늘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느낌이랄까요? 네. 아, 경기 6개의 경기가 그런 즐거움을 팬들에게 선사합니다. 와, 저희가 생각했던 SKT 특유의 무력으로 피지컬로 찍어내는 이런 경기가 아닌 불리하지만 차근차근 적은 조금씩 빈틈이 생길 때 본인들은 설계 위주의 플레이를 철저히 해주면서 만들어낸 경기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결과고 정말 혀를 내두를 것 같습니다. 얘네 도대체 어디냐 끝이.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네, 진짜 훈이도 앞으로 경고한 것 같아요. 캐넨 대해라. 네? 살려두면 이렇게 너네 아무것도 못하게 흔들 수 있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다른 쪽에서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밴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그 밴이 이루어지니까 또다시 캐넨으로 올라오는 네. 무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T1 네. 이거 방금 나온 장면이 SKT 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페이커 아직 이거 만족스럽지 못해. 네, 경기력이 이거 들어가서 혼납니다. 이번 경기 불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대체 충격파도 빗나갔고 대체 만족하려고 하는 그 끝이면 어딥니까? 빠져나오면서 사실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는 만족스러움에 손을 들면서 관중도 가 있는데 지금은 같이 멋있다. 호흡을 하는데 뭔가 네. 좀 네. 씁쓸한 네 느껴지네요. 진짜 이기고도 이러는 팀. 시험 99점 맞고 하나 틀렸어 이러는 건 재수없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네, 네. 재수없진 않네요. 네. 아, 그만큼 지금 사실 네. 페이커가 보여줬던 것들 많고 아 T1이 사실 이번에는 우승이 아니라 그 이 그룹 스테이지 내에서의 완성도를 목표로 잡았던 만큼 네. 이런 한 경기 한 경기에서의 승패를 떠난 몇 가지 장면들은
뭐 팀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 우리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다 그럴까요? 한국 팬 대표로 지금은 나갔으니까 한국 대표로 플리그 성적은 어쨌든 지금 전승이잖아요. 네. 근데 전승 과정에 있어서 조금 경기 내용 안 좋았던 것 가지고 선수들이 벌써부터 이걸 더 어떻게 극복하냐를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한국 팬들은 와 SKT가 한국이라서 행운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오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 SK텔레콤 T1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던 중국 LPL의 팀 W를 잡아내면서 4승으로 두 번째 날을 마감을 졌습니다.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T1의 2승 추가. 네. 하지만 2패를 추가한 TSM도 있죠. 그렇죠. 아, 네. 가슴 아프네요. TSM 글자 아예 밝은 포인트가 없습니다. 기가바이트만 이제 패배했지만 좋은 경기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플래시 울브즈가 부활의 날개짓을 알리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는 G2가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서 TSM이 지금 기가바이트 바르지 않게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북미는 그러니까 뭐 승리 자체의 숫자는 뭐 금방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틀 끝난 현재의 이 구도만 놓고 보면은 네. 기가바이트 마린스와 TSM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아래쪽에서 싸웠는지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상위권은 좀 다른 그림입니다. 네. 그러고 이런 보니,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래서 과연 TSM이 부활할 수 있을 거냐. 아직은 뭐 반이나 남아있으니까. 근데 내일 첫 번째 매치가 대박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와 이거.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리면 결승전보다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결승전 어쨌든 이제 SKT를 저희가 좀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정말 최고의 매치가 준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네 첫 번째 두 번째. 플래시 유쿠즈를 한국 팀이 붙네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이게 결승전 매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매치까지 네. 이어집니다. 야 한국 팀 킬러와 드디어 만났네요. 네. 제 브라질 화학에서 정말 그 대진을 짜는데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고 느껴지는 3일째 되는 날 뭔가 원숙됨이 느껴지는 이 3일째 되는 날에 네. 구도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뭐 기가바이트 마린스와 팀 W의 움직임까지 전반적으로 3일째 날 아, 버릴 것이 없는 꽉 찬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내일도 저희는 주네스 아레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하광석, 강승현 전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